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기사님들이 버스를 탈 때는 돈을 내나요? 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내버스 도원교통 654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5년차 승무기사 36살 김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사님 회사 버스 말고도 여러 회사 버스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각 시내버스 회사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들이 모두 운집해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출근해서 이제 제 자가용 주차하고 지금 음주 측정하러 사무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출근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네, 음주 측정하고 출근 준비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뭐예요? 교대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운행 준비하면 됩니다. 음주 측정하실 때 옆에 계시던 분 누구예요? 저희 배차 실장님이신데요. 저희 평일에는 그 관리직 사무 직원분들이 음주 측정하면 옆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쉬시기 때문에 배차 실장님이 대리해서 그 업무를 보시고 있습니다. 젊은 기사님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같이 불경기고 부정확한데 안정적인 직업인데 뭐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드십니다. 젊으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공무원까지 아니더라도 저희가 준공용제로 해서 대우는 차츰 나아지고 있으니까 뭐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들어오셨으면 열심히 하시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후반 출근을 위해서 나왔고요. 저희는 1일 2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오전 한 주 하면 이제 이틀 쉬고 그 다음 주 이제 오후 한 주 하고 그렇게 해서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2교대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1일 평균 한 9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오늘 제가 오후에 운행하는 차고요. 하이거에서 나온 하이퍼스라는 전기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이랑 가스 차량이랑 운전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가 소음이나 진동면에서 훨씬 조용하고 운전하기도 조금 더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 누구예요? 제 차 짝꿍이신데 저희는 오전 근무자가 오후 근무자한테 차를 인계하기 전에 청소를 해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유니폼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옷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후 근무에 앞서서 오전 근무자분이 차량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사전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대도 끝났고 준비도 다 끝났는데 왜 출발 안 하세요? 저희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까지 지금 운행 준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15시 48분 출발입니다. 만약 49분에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1분 정도는 조금 유들리게 괜찮은데 그래도 제 시간에 출발하는 게 원칙이니까 늦게 출발하면 안 되겠죠. 너무 빨리 출발해도 안 되고요. 너도 여기 온 지 꽤 됐잖아. 하세요 형님, 수고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 그 전기차 운전 기사님들이 그 운행 나가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대기실 같은 곳입니다. 기사님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좀 있어 보이던데 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그 30대부터 뭐 6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40대에서 50대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는 편입니다. 정년 퇴직은 언제까지예요? 저희 회사의 정년은 만 63세이고요. 63세 이후에도 저희 촉탁직이라고 해서 정년이 끝나고 계약직으로 매년마다 근무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촉탁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실제로 몇 분 계십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운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도원교통 6514번 노선입니다. 버스가 되게 조용하네요. 네, 전기차라 아무래도 좀 조용한 편이에요.
주차했다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대 정문인데 여기가 회차지예요? 네, 여기서 잠시 화장실 용무 간단히 보는 정도로만 잠시 정차했다가 회차에서 차고지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차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보통 3분에서 한 5분 미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몇 정거장을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1회 운행 시 총 정차하는 정류장이 한 110 정류장 정도 됩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탕에 한 3시간 30분에서 한 40분, 길 막히는 경우에는 한 4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하루 몇 번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벌써 어두워졌네요. 벌써 지금 시간이 어두워질 시간이 됐네요. 운행하시다가 도착 시간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출발을 다음 탕에 조금 늦게 하게 되고요. 그래봤자 몇 분 차이라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기사님이랑 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 배차실에서 그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간격이 막 너무 벌어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리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참는 편인데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인근에 주유소나 화장실 스팟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긴급히 정차하고 승객분들께 양해 구한 다음에 용무 보고 나오고 다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회차 운행이 지금 끝났고요. 총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행이 한 바퀴 갔다 와서 승객분들께서 가끔 이제 소지품 두고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 탕 운행 준비 위해서 지금 이제 차량 배터리 충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차량 충전하는 카드키인데요. 여기 있어야만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하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차량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충전하는 사이에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 하고 와서 다음 회차 운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 돌게 되면 휴게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주말은 보통 저희가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휴게 시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식사는 그럼 구내 식당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구내 식당 이용하고 있고요. 사원증 보면은 여기에 바코드가 있어서 이 바코드를 찍고 저희 식사하고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배급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전반 때는 2식 제공이 되고 오후반에는 1식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출발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20시 28분 출발입니다. 지금 한 30분 넘게 남았는데 네. 남았는 시간은 뭐 하세요? 저희 간단하게 몸 풀고 이제 운동하거나 차량 정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볼일 보면서 이제 휴게 시간 가지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4층에 운동하는 공간 좀 소개해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스장 있어요? 네, 헬스장 있어요. 예, 뭐 거창하진 않지만. 이 공간에서 기사님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무하기 전이나 아니면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고 이쪽에 또 샤워 시설이 있어서 샤워까지 하시고 운행하거나 이제 퇴근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님 몸 보니까 기사님은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자 샤워실이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 기사님들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적긴 하지만 그 여성 기사님들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3층은 또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3층 노동조합 사무실이고요. 저희 노동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쪽잠 주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근무 중에는 뭐가 더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근무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아침이 좀 여유가 있는 오후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다 된 거예요? 네, 충전 다 돼서 지금 충전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음 회차 운행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입사하기가 힘들다고 예를 들었거든요. 입사할 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일단 실무 경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마을버스나 혹은 지방 시내버스에서 경력을 최소 1년 이상은 쌓으신 후에 입사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이 된다고 해도 입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 일단 서류 전형을 합격하셔야 되고요. 그 서류 전형 항목에는 사고, 유무, 그리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운전 경력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 거기서 70점 이상 해당이 되셔야 최소 지원 자격이 되시고요. 그리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서 합격을 하신 분에 한해서 2차로 각 운수회사에서 기사 모집 공고를 하는데 그때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합격하시면은 최종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지금 요거는 기어예요? 네, 이거는 기어고요. 요거는 이제 승차문, 하차문, 열고 닫는 스위치,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상등, 뭐 단말기, 전원 온오프. 요거는 저희 운행하면서 전방, 후방, 측면, 그리고 실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운행하시다 보면 아는 지인들도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동네 친구들을 이제 간혹가다 만나는 경우 있기는 합니다. 멋쩍게 그냥 인사 한번 하고요. 기사님들이 버스를 탈 때는 돈을 내나요? 저희 회사 그 소속 차량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다가 신호 가속 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저는 걸려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돼 있어서 리미티드가 50km로 걸려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30km로 지나는 곳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걸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데도 멈췄다 가시네요. 뒤늦게 저희 버스 보고 뛰어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가게 되면 DMS상에 무정차로 뜨기 때문에 서울시로 다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정차 후 재출발하고 있습니다. BMS라고 하면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요 단말기. 밤늦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네. 상대하기 힘든 승객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은 아무래도 약주 타시는 승객분들이 좀 덜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사불성 되신 분들이 가끔 타세요. 저희가 좀 조심해서 운행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잠드셔가지고 차고지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에 빠져 계신 분들 그런 분은 저희가 함부로 막 흔들어 깨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여의치 않을 때는 파출소에라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분들 도움을 받아서 차고
표지에 내려드리고 은행 종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급분들은 이제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잘못하면 저희 그 민원 발생 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 따로 없다 보니까 남들이 일할 때 저는 놀고 남들이 놀 때 저는 일하고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외에는 뭐 일도 저랑 잘 맞고 대체로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운행하시다 보면 무단 횡단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야간이라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놓기 전까지는 그 긴장의 끈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에 비해서 연봉이 좀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초봉은 얼마쯤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봉 기준으로는 최전 기준 5천만 원대 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호봉이고 제가 작년도 기준 연봉이 5천 한 초중반대 그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최전 기준이요. 그러면 복지 차이도 있나요?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두신 기사님들에게 학자금이나 장학금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일하시면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운전하는 일이 너무 잘 맞아서 대체로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는 뭐 하신 거예요? 내일 오전 근무하는 제 짝꿍을 위해서 실명제 카드를 바꿔 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통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돈통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실에 반납하고 자동차 키 시건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충전은 한 코스 갔다 올 때마다 충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시간대별로 충전 금액대가 달라서 최대한 그 금액대가 저렴한 시간에 충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시간대별로 조금씩 상이에요. 예.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2, 30분 넘게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충전 다 되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저희는 매일 당직 근무하시는 정비사님들이 계셔서 저희는 충전만 시켜놓고 다 되면 뒷정리는 당직 근무하시는 정비사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퇴근이에요? 모든 일과는 종료입니다. 퇴근하면 됩니다. 따로 뭐 보고를 하거나 뭐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요. 거예요?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예. 기사님은 버스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시내버스 기사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저 운전직 공무원 하려고 그것 때문에 경력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버스 일을 하다 보니 아, 이 일도 운전직 공무원 못지않게 안정적이구나 싶어서 지금 거의 정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운전하실 때 이게 장갑을 착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장갑 착용하고 있어요. 일단 뭐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장갑을 착용해버릇해야 이제 안정감이 든달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버스 할 때나 뭐 승용차 운전할 때나 이렇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배운 게 아니라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견습을 받으면서 실무 경력을
싼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2년 정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조금만 버티시고 참으시면 서울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원하시는 바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저희 회사를 오시게 된다면 저희 회사 원두커피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버스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 갈간남 화이팅! 안녕! 고맙습니다.